뭐? 투자를 받겠다고? 네가 우리 가게에 투자하겠다는 이유. 그거 받겠다고. 왜?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 내가 시간 끌어서 화났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투자 계획서야. 투자 계획서? 신메뉴 개발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우리 레스토랑 운영 계획이야. 네가 아무리 친구래도 2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투자를 받냐?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해하지? 사장님,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게요. 돈만 있다고 퍽퍽 지르는 누구랑은 영 딴판이시네요. 역시 사람은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냐, 달고와? 여기. 어떻게 돈은 언제쯤 꽂아줄 수 있냐?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돈이 들어와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 일주일. 가만히 일주일이면. 왜? 좀 어렵겄나? 어려우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든가. 응? 아니야, 어렵긴. 일단 이 투자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럼 먼저 들어갈게. 달범아, 검토하려면 갖고 들어가야지. 맞다 참. 서류는 안 들어가냐? 응, 나는 치킨 나오면 먹고 들어가려고. 너도 좀 먹고 들어가지구요. 아니야, 난 지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당황하는데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은 말이니까 지가 책임을 져야죠. 오, 소율씨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아주 이참에 달봉이 욕질하고 허세질하는 거나 좀 고쳤으면 원이 없겠네요. 에휴. 왜요? 나는요? 나는 뭘 고치면 되겠어요? 에이, 사장님이 뭐가 걱정이래요. 알아서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요? 난 내가 아주 심히 걱정인데. 왜요? 뭐 때문에요? 정말 몰라서 묻남요? 지금 사투리 쓴 거 맞남요? 왜요? 이상한감요? 아니요, 은근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앞으로 종종 애용하겄냄요? 아이, 정말 따따블로 미치겠네.